이제 그러면은 나 자신과 이제 친구로 살기 위해서 어떤 걸좀 해야 될까요? 아, 나 자신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뭐 남을, 아, 저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 감정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슬픈 감정, 오해하는 감정,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아,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 내가 저 사람을 의심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 아, 올라오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올라오는 감정을 인정을 해주면서 사랑을 좀 주면 좋겠어요. 내면에 있는 자, 내 친구에게, 아, 네가 이래서 이렇게 슬펐구나. 네가 이래서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구나. 어머, 너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두렵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주변의 통제 속에 삽니까? 그쵸. 근데 그들도 몰라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적합한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자기한테 적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과 이제 친구로 이제 잘 지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해외를 8년 전에 나가기 전에는 오로지 나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그냥 슬픈 거야. 그날 하루가 슬프고 내가 화가 나고 인간관계가 꼬이면 밤새도록 고민을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계속 막될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로즈라는 하나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전 로즈예요. 로즈라는 아이가 내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고 이러면은 가장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를 해줘야 될까? 그러면 그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네.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산책을 나가는 거야, 같이. 내면의 이 친구와 같이 산책을 가면서,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남과 대화도 좋지만 내면에 있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제 해외의 그긴 생활을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보고 느끼신 게 있으셨다고. 저 해외 8년 있는 동안 이동하면서 맨날 거기서 정착을 하면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럼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누군가를 주고 버리고 가요. 그쵸. 이제 그러는 거에 이제 너무너무나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그래가지고 한국에 어느 날 왔는데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이 뽀얗게 쌓여가지고 장롱에 옷들이 튀어나오고 와. 짐들이 꽉 차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결단을 합니다. 아, 단순하게 모든 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로 하나로 버렸어요. 차를 불러가지고, 예, 버렸어요. 다 가감하게, 진짜 앨범부터 해가지고 액자까지 다 버리고 나서 가장 내가 아끼고 가장 내가 나랑 같이 갈수 있는 것만 남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우선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요. 사람들 지금도 주변에 바쁘대요. 저도 옛날에 바빴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물건을 관리해야 되니까 바쁘죠.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쵸? 것들을 맨날 뭐 먼지나마 닦아줘야 되고, 아, 집안에 금은보석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잃어버릴까봐 또막 자기가 숨겨놓고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짐들을 싹 정리하고 나서 지금은 가장 그냥 신발도 두 컬래, 옷도 열 벌레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났고 나대로 사는 게 진짜로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물건들을 사실 버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또. 그리고 나중에 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 텐데, 그 버린 물건하고 버리지 않은 뭐 물건의 기준 같은 거 있으셨나요? 저는 그 일본 작가의 그 미니멀, 그 삶, 그런데 설레지 않는 건 버리라고 그랬는데, 저도 물건을 딱 보고 이게 정말 설레지 않는 거는 박스에다가 딱 담아놓고 한 일주일간 놔둬요. 놔뒀다가
근데 아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네. 필요하지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물건 속에서 살아요. 진짜 가장 필요한 거 한두 가지씩만 남겨놓고 일단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일단은 많이 남아. 그 시간 많이 남은 걸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그 설레는 물건들의 뭐 공통점 혹시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어떤 물건들이 결국 남았나요? 설레는 물건들은 네. 옷 같은 경우는 내가 자주 입더라고요. 아. 근데 조금 정성을 좀 돈 좀 드리고 가장 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산 옷들은 네. 그건 계속 입는데 안 입는 옷은 역시 장롱 속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구분해가지고 버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물건들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저기 보면 국자도 하나면 되는데 모양이 다른 국자가 다섯 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런 거 막 물건 버릴 때 네. 이제 뭐 가족들이나 네. 이런 뭐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죠. 그쵸, 네.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놨죠. 마루에 한 끗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골라라. 아, 필요한 거 가져가라. 네, 필요한 거 가져가고 네. 나머지는 버릴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했죠. 네. 그럼 뭐 그렇게 다 버리고 나서는 모두가 만족했나요? 만족하죠. 왜냐하면 집이 짐으로 이렇게 차지했던 공간들이 보니까 헌해지고 사실 그렇게 구석에 이렇게 막 처박아 놨던 물건들이 참 많잖아요. 그쵸. 근데 찾지 않더라고요. 결론은. 어딨어 그러진 않더라고요. 작가님의 그 첫 번째 책이나 이번에 새롭게 쓰신 책을 보면은 작가님은 그 정말 뭔가 자유롭게 사시고 네. 작가님의 삶을 산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작가님은 어쨌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행복한 거를 이제 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직접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 이 질문만 받아도 저는 전 너무 설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는 나대로 산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어떻게 살아?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불과 십몇 년 전에 그랬어요. 맨날 바쁘고 맨날 힘들고 무슨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걸 줄였어요. 내가 하는 일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진 물건들도 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책에 쓴 그것처럼 마음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편집기 돌리듯이 우리가 편집을 해서 빼내서 휴지통에 네.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잡념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도 탁탁탁 아 이거 필요 없지 그러고 내가 넣어요. 그냥 5초를 세고 진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간소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아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행복하죠. 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너는 너 좋다는 것만 하고 사냐. 아 네. 그런 말도 하죠. 네.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식으로 네. 말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약간 무책임하게 자기만 알고 사나? 아니요.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는 남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 쫓아가려는데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겹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산책을 하면서 아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다. 너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참 많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내가 모든 게 사랑으로 차고 여유가 있어야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웃게 돼요. 난 이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예, 신경을 안 쓰게 돼요.